아니 뭐야 분위기 열려 가. 맥주 드셔. 뭐야? 안녕하세요. 지금은 산책 중이에요. 근데 술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제 영상 보다가 여러분 보고 계시죠? 바로 지금. 산책 예쁘게 생겼죠? 네. 보통 같은 조용히 가지. 나도 얘가 여기가 어때? 오. 이렇게 깜짝한테 간식 달라 그래. 깜짝한테 간식 주세요. 깜짝한 간식 주세요. 여기 있는데? 손또할줄알았어손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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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약에 구독자가 만약에 이제 7명 있다 치죠. 그러면 제가 방송 할라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예, 부모 좀 이제 친구들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 있으면 좀 말하기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좀 도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예,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통 그렇지. 해보고는 싶은데 사실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자신감도 안 생기고. 그렇죠. 근데 그냥 막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거 되는 것 같아. 국으로 먹는다. 너무 맛있다. 따뜻하. 목은 따뜻해야 된다 그랬어요. 머리를 다시 묶어볼까요? 예쁘게?
자, 오늘 다쳤어요.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늘 일하다가 박았습니다. 진짜 너무 아파서 갑자기 이 차에 트렁크, 봉고차가 있으면 트렁크가 있는데 트렁크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렇게 뭐 들고 이렇게 일하는데 뭐 들고 이렇게 딱 일어나는 때 팍 박아가지고. 아니다, 그거 모자를, 식품 이런 모자를 쓰는데 모자가 눈앞을 가려가지고 이 트렁크가 있는지 모르고 높이가 이렇게 비슷하게 있고 찍혔어요. 찍혔어. 오늘 피 볼 뻔 했는데 피는 안 나더라고. 다행히. 나 이거 따뜻하게 대우로 딱 가려고 이제 펼치고 딱 들어갔는데 버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쓰레기 버려드릴까요? 버려. 아, 저 방금 봤는데 그거 아 맞다 이러십니다. 사장님이 아 맞다 방금 오셨지 이러십니다. 벌써 뭐 한 병 먹었습니다. 춥다. 달콤한 뒤도 춥겠다. 추우니까 한잔 해야죠. 여러분 이제 진짜 많이 추워지는 겨울이 오네요. 프렌치 불독이에요. 아, 얘도 프렌치예요? 네. 어, 야, 니 텐션 장난 아니야. 안녕. 밝은 인기 맞네. 강아지 되게 좋아. 아, 이제 끼우시나 봐요. 죽었어요. 아. 무지개 다리 건너고. 아직도 몇 년 되셨어요? 15살? 6월달에 죽었어요. 6월달에 무지개 다리 건넜는데 사람들이 이제 겨우 말할 수 있어. 눈물 나. 오늘 갈게. 네. 얘기만 하면 이래 눈물 나. 아우.
거기에 편의점 먹방이다. 그 명랑 핫도그 먹던 그때 이후로 전 또 두 번째 먹방.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지금 겨울이. 확실히 사람은 해야 되구나, 를 느낍니다. 진짜 사람은 살아있는 걸 느끼는 순간이 진짜 내가 그냥 열심히 움직일 때 좀 뿌듯하고 당당하고 여유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지? 다 집어치우고 그냥 막 집에 누워있고 아, 오늘 뭐하지? 내일 뭐하지? 이러는 것보다 조금 더 밖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추워도 밖으로 나가자 하는 모습에 제가 진짜 뿌듯함을 좀 느껴요. 그래서 조금 더 당당해지나 봐요. 그래서 되게 뭔가 성장한 느낌? 올해 마지막인데 엄청 성장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소금을 경주에서 봤었는데 진로가 바뀐다 그랬었지만 남자도 그런다 진짜 없어 없어 진로가 바뀐다 하는데 좀 소름 돋았어. 내가 그때는 하고 싶은 게 좀 있었거든. 피부 관리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 하면서 아, 내 동생이 제안을 하나 했었거든요. 혜자 꽃집을 같이 해보는 거 어떠냐. 누나가 주방에서 유튜브 하면서 그때 공부 많이 생각해봤어. 34살인데 동생이라 했을 때 나의 책임감, 따라오는 책임감. 그래서 절대 격으로 들어가면 못 나오겠지라는 부담감? 그러면서 그러던 중에 진짜 자고 있는데 이모가 연락이 와서 문자가 와서 아줌마가 안 나온다 급하다 빨리 연락 줘 이렇게 해서 진짜 급하게 출장 갔더니 다음 날 때 출근해라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한 달째 거의 일을 하고 있는데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출근해서 4시 퇴근이에요. 조금 길게 하면 4시 반. 근데 삶의 그 진짜 일할 때는 진짜 힘든데 그 나 살아있구나 나 진짜 의욕이 생긴다 걔들아 더 일할수록 더 의욕적이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됐네. 짠. 4시 퇴근 제일 좋아요. 4시 퇴근해서 한숨 자도요 6시거든요 진짜 피곤해요. 근데 한숨 자도 6시 그러면 보통 다들 퇴근하는 그 시간부터 이제 또 저녁 활동이 왕성한 시간이잖아요. 술을 먹는. 그래서 되게 하루가 되게 보람차고 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는 일을 안 할 때는 뭐 피부 관리실 예약했을 때는 오전 8시 일어났는데 보통 11시에 손님 있습니다. 그럼 11시 딱 출근해서 손님 없으면 집에 들어가서 다시 자고 있을 때 뭐 5시에 뭐 이렇게 하루 2명 밖 그런 거에 지치다 보니까 사람이 일이 하기 싫더라고. 피부 관리실이란 직업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예약을 잡기가 싫어져. 당일 예약도 받기 싫고. 그러면서 슬럼프가 좀 확 오더라고. 근데 난 진짜 피부 관리실이라는 직업은 뭐 현대 여성들한테 너무 적합하다 생각해서 진짜 완전 추천하는 직업인데. 돈이 좀 있어서 기계를 쓰면서 좀 다시 차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근데 손맛은 진짜 있는데 마사지 잘하는데 진짜 이런 거 해보고 싶어. 구독자 이벤트 마사지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은데 저는 그래도 나이 또 봐라 말 많아졌다. 손이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이거 물 뚜뚜뚜 물 따뜻한 거 받아오고 거지 같다. 아, 추워. 진짜 어릴 때부터 쉬지 않고 일하고 달려왔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진짜 몇 살 나 중학교 때도 진짜 알바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50씩 달 월급 받은 달 적금 50씩 하면서 그렇게 살고 다시 깨고 쓰고 이제 500 먹으면 또 깨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열심히는 했는데 남은 건 없어. 근데 인생 지금 엄청 만족합니다. 제가 요즘 감정 기복이 좀 심할 수는 있지만 또 긍정이거든요. 하루하루 좀 다른 편이에요. 표현을 좀 많이 하지. 힘들면 힘들다, 슬프면 슬프다, 외로우면 외롭다. 그때 말 한마디에 되게 진심이어서 그냥 단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힘들고 외롭다 해도 아 힘들고 외로워도 또한 지나가 이런 말. 월급 따박따박 받으니까 삶의 질이 올라가네요 진짜. 그래서 직장인 최고야. 자영업을 27살 때부터 했어가지고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뭣도 근데 모아둔 돈 있었으면 쉽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 요즘 드는 생각이 지금 놀 땐 놀아라고 아마 몇 개월 전에도 놀 땐 놀아야지 오늘 벌고 내일 쓰고 별로 좀 어때? 이랬었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언젠가는 내가 딱 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 때 신경 좋아야 되지. 대출이라도 잘 나오든 뭐든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이렇게 있어야 내가 내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야. 자신감. 그래서 막 진짜 요번에 느끼는 점이 2024년 나 진짜 잘 살겠다. 나 진짜 뭔가 많이 바뀌었구나. 아, 좀 멋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 진짜 뿌듯하고 뭔가 행복해. 이대로만 좀 갔으면 좋겠다. 속마음까지 모든 걸 다 표현하지 않으니까 요렇게 또 말한다. 요렇게만 말해서 요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 깊이까지는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셨으니까 아픈 말은 하지 말아요. 짠. 아, 써. 아, 추워. 아. 아, 진짜 확실히 느낀다. 추우니까 술이 안 취하면. 우와.